안녕하세요. 미키글러브의 미키입니다. 이번 주 3월 9일 세미나를 신청하신 분들 안녕하십니까? 신청하셔서 이제 오셔야 되는데요. 자, 위치와 뭐 요런 것들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학원의 위치는요. 학원의 위치는 여기 그쵸? 요쪽인데요. 저희가 세미나는 그 앞쪽에 그쵸? 모임 공간 더하기에서 여기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간 더하기라는 장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면 되는데 뭐 그쵸? 여기가 11번 출구고요. 강남역으로 따지면 12번 출구예요. 그래서 11번에 나오셔서 강남역에서 나오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그렇죠? 다이소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요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오셔도 되고요. 예. 다른 곳들은 그렇죠? 약간 폐쇄적이라 그렇죠? 남의 공간 취급하는데 그쪽은 이렇게 드나드셔도 되는데 제가 여기 계단을 살펴보니까요. 11번이 계단이 좀 짧아요. 그래서 11번 권장하고요. 12번은 계단은 조금 그렇죠? 가파르고 여러 개가 더 있는데 한산해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오시면 되겠고요. 만약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공영주차장이 여기 많지는 않은데 국기원 어린이 도서관에 여기에 차량이 그쵸 있을 수 있도록 공영 그쵸 장소가 하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 그 다음에 도서관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역삼동 819-10번지 차 갖고 오실 때 네. 세경 빌딩이에요. 그래서 공간 더하기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는 뭐 그쵸 피부숍도 있고 그쵸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숍들이 많아서 이렇게 색칠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좀큰 건물이라 찾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뒤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 오시면은 저희가 그쵸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그쵸 다른 것보다 입학시험을 보시죠. 입학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고요. 만약에 보지 않더라도, 그죠? 뭐, 유학에 대해서, 지금까지 유학원에 들었던 얘기와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과정 소개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미나가 3월 9일 날에 있고, 그죠? 2시부터 4시 사이고요. 그전에는 본원에서, 학원에서는 뭘 하냐면, 입학시험을 봐요. 그래서, 입학시험이, 다른 때는 3만 원을 받거든요. 근데 이날은 무료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11시부터 1시 사이에 이렇게 시험을 보는데 수학과 선택 과목 하나, 그 다음에 12시 40분부터 그렇죠? 1시까지는 IELTS Writing을 잘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봐서 어느 정도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 유학을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견적이 나오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영국 유학에 알아보고 싶으신 분도 이렇게 A레벨이라든가 파운데이션이라든가 BTEC, HND가 선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입학 시험을 보면 견적이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해 주시면 도움 되실 수 있으니까요. 이날이 무료니까 많이 많이 오셔서 참석하셔서요. 좋은 기회 가지셨으면 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분들은 11시부터 1시 사이에 그쵸? 2시간 정도 시험을 보니까요. 이렇게 먼저 보내주시고요. 자, 2시에서 그쵸? 4시 사이가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니까요. 1시간 점심시간 있고요. 세미나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간단한 다과나 뭐 샌드위치는 저희가 준비해 놨으니까요. 밥 먹고 뭐 따로 같이 식사하셔도 되겠지만요. 밥 먹는 시간이 그렇게 1시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점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배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요. 나중에 퍼센트로 다시 이렇게 나와서요. 저희가 이 학생은 어떤 학생, 그 다음에 어떤 학생. 저희가 A레벨을 시험을 보면서 운영을 하면서 예전에는 이렇게 입학시험 없이 아무나 들어와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도 많이 나고 A레벨을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A레벨 공부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 시험을 잘 봐서 뭐, 어떻다, 저떻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벌써 한 가지 소문이, 여기 시험 어렵다, 뭐 이렇게 소문까지 났다 그러네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A레벨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학생들이 좀 쉬워할 수 있는데요. 영어가 들어가는 그런 파트들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낮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같이 방법을 상의할 수 있으니까요. 더
더 가기 전에 이런 걸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지름길이 될수 있죠. 그래서 많이 오셔서요. 이렇게 그죠? 좋은 기회 가셨으면 좋겠고요. 신청하신 분들은 그날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비텍과 HND 그죠? 과정을 소개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